유치원 과정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3년 정도를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유튜브에 있는 교재들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인데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수업 교재로 너무나 좋은 교재들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들이 이걸 혼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옆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서 같이 간단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언어, 영어에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수업을 유치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수업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치원을 마칠 때쯤이면은 영어에 상당히 익숙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내에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들 주로 이제 유치원들이죠. 유치원들과 함께 이것을 요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희하고 같이 서로 공동으로서 공동 협업해서 이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년을 거쳤을 때는 저희 생각으로는 굉장히 영어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익숙해져 있는 아마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유치원 학생들이 다 그렇게 될지는 않을 거고 언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는 아동들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재들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죠. 요즘에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약되는 그러한 유치원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저희 커리큘럼을 구성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학습자들 아동들의 학습 매일매일 같이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짭니다. 짜고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것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각각의 어떤 성과나 진행 상황은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 영어 수업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막 10분의 1인 10%인 10만 명 정도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을 이제 4살부터 7살 그래서 4, 5, 6, 7한 4년 정도 간다고 보고 그리고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를 25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 커리큘럼 사이트 해당 사이트 우리 사이트에 유치원 커리큘럼에 보면 하루하루 단위로 매일 단위로 어떤 영어 공부를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1000개 정도의 거의 1000개 정도 하루 한 시간씩 그래서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ABCD부터 애플, 망고 이런 것들 익혀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